과부신 술 지난주 받으라 루카치 루카 SCP-076의 별투 제대로 이 녀석이 보는 게 있으면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루카와 SCP-076 보여주마 나의 능력을 하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된 루카의 위기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지금 시작합니다 호스트 패밀리 받아 나의 인격이다 제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어? 아트로스 네가 여기에 왜 어설프군 이런 하찮은 공격 루카 어때 이걸로 그 점핏을 감는 거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친구 아니 이 녀석이 감히 또 일격을 이게 일격이라고? 간지럽군 간지러워 그런 건 약한 녀석들한테 통하는 거지 저기 저 뒤에 있는 녀석처럼 말이야 그나저나 내가 이 녀석한테 빛이 있거든 그 빛을 네 죽음으로 갚으마 이놈 저놈 어중이 떠중이 다들 떠들기만 이 녀석은 다르다 아이고 어중이 떠중이가 살짝 건들기만 했거늘 그리 고통스러워 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그냥 한 번에 죽일 거라고 생각나게 싫어 재밌어 너 같은 녀석 만나게 돼서 예전 도롱뇽 녀석 때처럼 말이야 이제 내 차례다 받아 오 좋았어 지금 공격은 좀 괜찮았네 내 녀석도 재밌는 구석이 있네 나로만 하자면 부활자 아들이다 절대로 죽지 않네 난 상대를 잘못 골랐어 어 그래 그거 좋구 네가 부활자면 난 파괴자가 되죠지 죽이고 계속해서 죽여주마 어이 멍충이 이걸로써 네 기침 끝이다 나 아트록스가 얘기한다 어둠이여 파괴해라 흑여 어때 나의 작은 선물이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구만 좋아 파리 같은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뭐 괜찮아 그럴수록 내 녀석 고통만 늘 뿐이지 이 검으로 얘기하자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파멸된다 나조차도 초신유검이야 저 녀석에게 고통을 선사해라 이대로 끝날 순 없다 박스다 죽기 전에 나랑 같이 길동무가 되는 건 어때? 박사를 위협하는 SCP-076 하지만 그 선택이 더 위험한 길로 가는 길이었다 아니 내 녀석은 SCP-073 네 녀석이 여기에 왜? 파괴자여 이제 나한테 맡겨주시오 뭐야 내 녀석은 이 녀석이 너희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먹잇감에 손대는 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내 녀석 아직 등간에 개노릇을 하고 있냐 내 꼴을 보고도 모르냐 넌 언젠간 기필코 배신을 당할 것이다 배신? 그 배신이 너의 관계에서 시작된 걸 알고 있겠지 이제 그만해라 SCP-076 너의 징후시 이제 멈춰라 이 녀석 인간이 개가 되면 개소리만 늘었구나 받아라 어리석은지 그만해라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나의 반사동력을 겁박 떨지 마라 이 자식아 너 따위는 내 일격으로 끝내면 돼 받아라 이때다 얼른 체포해라 차례인가 죽어라 애송아 조실거 얼른 빨리 이 녀석을 076 다시 1에 넣어라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작전 완료 이동하겠다 내 녀석 감히 내 먹잇감에 손을 댔겠다 박 기자요 저는
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. 그건 네 생각이지. 너도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라. 저는 싸우기 싫습니다. 죽기도 싫고요. 아트로스 저 녀석 뭐야? 그간 무도한 놈이 나를 도와주다니. 도대체 저 녀석과 영철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아, 머리 아프군. 다음 주 고스트 패밀리에게 찾아온 위기. 그 위기의 대상 바로 카툰캣. 으악 저리가! 과연 카툰캣은 왜 고스트 패밀리를 위협하는지. 벌써 4명이나 실종됐어. 다음 주 공개됩니다. 고스트 패밀리.